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기준이 결혼하셨어요? 결혼이라 호적으로는 아직 결혼 결혼은 안 없고요. 했다. 응. 근데 내 주위에 이렇게 남자가 되게 많아. 도화가 이렇게 뭐냐면 내가 꽃이거든. 그래서 주위에 꼬이는 남자들이 많을 것이고, 원래는 사주가 조금 약간 스님, 수녀 요런 쪽으로 그런 팔자고 사주가 높다, 직성이 강하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 근데 우리 신령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은 남자가 많다. 응? 이 남자, 저 남자야 눈독 들이고 있는 거. 그리고 막 가슴 속에 좀 약간 무슨 이렇게 의리보다는 조금 얍삽한 면이 내가 보인다 소리가 나. 아, 제가요? 얍삽해요. 결혼 안 했어? 아이는 아이는 아이? 있어요. 아이? 네. 결혼을 안 했는데 아이가 있다고? 예. 그럼 미혼 뭐야? 아, 미혼모라고 하기도 조금 그런데, 지금 아이는 있지만, 그 아이들이, 아이들? 예, 아이가 3명, 아이가 3명인데? 혼인신고를 안 하고 미혼모로 사는 거야? 아이들이 저한테는 없어요. 그러면 잠깐만. 혹시 자식이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것들이 묻고 싶어서 들어온 거니, 아니면은 내 팔자가 왜 이런 거니라는 거가 묻고 싶어서 온 거니?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고민인 게요. 제 뱃속에 아이가 한명더 있거든요. 애셋 있잖아. 예. 근데 지금 또 생긴 거야? 예, 뱃속에 지금 아기가 한 야, 달된 애도 거죠. 잘생긴다, 야. 응. 그러면 그 남편분 되실 분은 저한테 지금 사주를 안 줬잖아, 그지? 응. 네. 남편 세 아이의 아빠가 다 틀리시거든요. 그래서 뭐? 세 명의 아빠가 틀리고 지금 뱃속에 있는 이 아이의 아빠도 성이 틀려요. 언니야, 네. 언니 뭐 애기 생산하는 공장이야?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 그럼 내가 내 상식선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 순간. 자, 그러면 애 셋이 있고 지금 뱃속에 애기도 가져 있고 다 남자가 다 틀리다는 거네. 예. 아, 신령님 감사합니다. 이 남자 저 남자라는 말이 맞구나, 그지? 저기요, 냄새 난다. 자, 아이 셋을 낳아주는데, 그리고 지금의 아이까지 이 남자가 나한테 기인이 될까 안 될까 하면서 임신은 막 했고 애까지 낳아서 다 줬다 이거네. 그치? 예. 어? 사랑했지만 어떻게 그 제가 사랑 무슨 사랑이고 갖다 쳐발라뿔라. 어? 야, 이게 무슨 사랑이고?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언니야. 내가 새끼를 낳았으면 그곳에, 야, 유부남이야, 혹시 다? 예, 맞습니다. 다 지금 네 번째 애아빠도 유부남 이시거든요. 도대체 뭐 하는 언니고, 이 언니? 아무리 내가 남자가 많다 해도 있잖아. 좀 자중하고 살아를 가셔라. 어? 내가 아이를 낳았으면, 아무리 유부남의 아이를 가졌다 했다. 그럼 사랑을 해. 엄청나게 사랑을 했어. 언니가 말하는 그 사랑. 예. 그러면 네가 키우지. 왜 거기다 갖다 줬댄? 돈 받았냐? 상황이 여의치 않기도 하고 제가 키울 능력도 안 되고 근데 돈또 받았잖아. 돈안 받았냐? 돈아 받았다 하는데 돈 할머니가? 받았습니다. 세명다 아이 아빠한테 그럼 애 갓, 고, 나, 야,
공장이네, 공장. 니는 공장장이고. 돈 안 받고 애 제대로 가정 꾸리고 살아가볼 생각은 전혀 하지는 않고 생기면 나한테 뭔가 툭 하고 떨어지기를 바랬는데 그것 또한 아니고 그 자리 차지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 또한 안 되니까 애 딱 갖다 주고 돈 받고 이게 지금 네 번째라는 거잖아. 언니야, 양심에 털 안 나나? 네 번째는 트레키를 그냥 다 뽑아볼까? 그 쪽집게 갖고 와갖고 어? 형편이 어려운 건 알겠어? 어? 네. 혹시 15,000원 있나? 15,000원은 있습니다. 있다고? 네. 나도 거지거든? 응? 내가 요 앞에 나가서 피임약 하나 사줄게. 아니면 15,000원 있다며, 그자? 나가면 피임약을 좀 사먹고 남자를 만나도 만나라. 어? 그리고 지금 내가 아이를 가져서 내가 막말을 못하겠지만 그 아이를 낳아서 그 남자가 나한테 기인이 되어서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왔는데 안 된다. 네 팔자는 혼자 살아야 된다. 알겠지? 내가 아까 처음부터 수녀 팔자라고 했지. 예. 그치? 혼자 살아를 가셔야 돼. 지금까지 지은 죄들 네가 속죄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아이 마지막 낳은 아이 키워가면서 내 가정 그리고 뭐 네가 살아가면서 이 아이를 키운다고 다른 남자가 또 안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 참 복도 많다. 어째 난 세상 외로운데 너는 어떻게 이 남자 저 남자가 생길까 참 궁금하다. 와 아니면 내가 150만원 줄 테니까, 어? 예. 그 좀, 이 뭐, 이 임신 안 되는 그런 거라도 시술이라도 하든가, 자궁을 드러내든가, 어? 그러고 사람을 좀 만나라. 참, 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어? 천벌 받는다, 이 사람아. 이번 남자 돈 안 받고, 애 제대로 가정 꾸리고 살아가 볼 생각 딱 하고 살아를 가셔, 어? 혼자서, 이제는 주지 마라. 네가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늘에서 주시거든. 예. 근데 너는 오로지 돈이다. 확. 알겠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뱃속에 애가 한 달 됐는데 그 말씀 잘 듣고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 잘 키워라. 잘 키워. 어? 지금까지 보냈던 그 아이들 보고 싶지도 않나. 애 엄마로서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는 마지막까지 그런 나쁜 짓 하지 말고 예. 잘 꾸려서 나가서 살아가죠. 그 남자는 너한테 기인이 될 수가 없다. 그게 팩트.